아유, 덥다 더워. 뭔 놈의 여름이 이리도. 아! 야, 좀 살겠다. 안녕들 하십니까? 선풍기 좀 같이 쐬도 되죠? 아, 시원하다. 임마! 예? 저요? 네 몇 살이고? 내가 올해 69이옵시다. 이놈의 자식, 이놈의 자식! 나이 좀 덜 먹고 왔으면 청소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! 아니, 저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. 60대면 아직 영계지. 여기 막내가 72인데. 그런가요? 그럼 자식아, 이런 놈은 내가 물 떠오고 청소하리? 거 자꾸 말끝마다 이 자식, 저 자식 나이 갖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닙니까? 와! 다시 한번 말해봐! 확 그냥 아가리를 찢어버리라! 아, 건들면 가만 안 있어! 왜? 아유, 광수 내가 참어. 이거 놔! 내가 아주 버르장 머리를 고쳐줄라니까! 막내야! 넵! 영계는 아직 올 때가 아닌가 보네. 그걸 왜 당신들이 정해? 여기 짓는데 10원 한 장 안 못한 양반들이! 허, 참. 덥다 더워. 이대로 집에 가면 자빠져 잠이나 잘 건데 딱히 갈 곳도 없고. 응? 그래, 지하철은 공짜라서 계속 탈 수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지. 저기가 있으면 되겠구나. 사람이 이렇게. 아직 출근 시간인가? 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. 출입문 닫습니다. 으쇼! 졸라 기다지! 으이! 지나갑니다! 지나가요! 아유, 시원하다! 이렇게 나와서 사람 구경도 하고 에어컨 바람 쐬니까 좋네! 집에서 들면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? 아이씨, 냄새 X같네. 노인네 왜 출근 시간에 지랄이야? 응? 야 이놈아,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아... 어이! 젊은 놈 말본새가 그게 뭐냐? 어이! 임마! 뭐? 공짜로 탔으면 찌그러져 있지 존나 짜증나게 하네. 오, 넌 말 한번 잘했다. 막말로 우리 세대가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덕에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?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거 하나 못 누리냐? 경제 성장은 개뿔. 그렇게 돈이 많은데 무임승차를 해서 적자를 내? 요금 인상되게. 그건 우리가 아니라 타는 사람이 많으니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비용 때문이지. 당신들이 심심하다고 지하철로 우르르 몰려오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니야? 그깟 몇백 원 오른 게 대수냐? 몇백 원도 안 내는 주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? 억울하면 너도 다음 세대 때 똑같이 혜택 받던가? 노인들은 계속 늘어가고 출산율은 바닥인데 무슨 수로? 하여간 요즘 것들은 이게 문제야. 우린 뭐 어려운 시절 안 겪은 줄 알아? 그 와중에도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어. 그땐 이자라도 높았지. 요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한다고. 만나는 여자는 있고. 뭐? 네 놈 와꾸가 빠서 장가 못 가는 걸 왜 사회 탓을 해? 노인네 젊은 시절 감안해도 나보다 조금 덜 빠은 정도인데 애 낳고 잘 살았다며? 나 때는 다들 그랬단 거고! 난 아직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봤다 이놈아! 와, 죄송해요 할아버지. 그동안 사는 게 아니셨을 텐데 이 정도 배려도 못하고. 아니다, 그렇더라도 출퇴근 시간에는 자지 않는 게 맞지. 이것도 인연인데 이따 퇴근길에 바둑이나 한판 두시죠. 내 별명이 개화기 알파고인데 괜찮겠나? 어? 그쪽은 노인정에 있던... 뭘 멀뚱히 보고 있어? 나와요, 어린 놈의 자식아!